2008년 나사는 거미는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까? 라는 흥미로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미 두 마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거미는 주요 참여자였고 두 번째 거미는 첫 번째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거미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백업 거미가 방에서 탈출해 친구 거미를 찾아갔고 그 결과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미들은 서로를 방해하는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미의 먹이가 되어야 할 파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이 용기에서 탈출해 실험실의 앞쪽 창문을 덮어버렸죠. 시간이 지나자 거미들은 애벌레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 첫 번째 실험은 실패했지만 거미 실험을 기획한 연구원 중 한 명은 여전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2011년 그녀는 같은 실험을 반복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다른 종의 거미를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ISS용 거미 두 마리와 지구용 거미 두 마리 등 총 네 마리의 거미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거미를 다양한 중력 조건에 노출시켜 거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컷 거미 네 마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중 두 마리가 실제로는 수컷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거미의 성별을 파악한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다행히 수컷 한 마리는 이미 우주로 보내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미들은 거미줄을 만들고 해체하고 중력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거미줄을 만들며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세 대의 카메라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 거미들이 거미줄을 만들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미는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대칭적인 거미줄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거미줄의 중심이 가운데에 더 가까웠고 놀랍게도 거미들은 지구에서처럼 항상 머리를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를 만든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빛입니다. ISS의 거미들은 광원이 있을 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미줄과 비슷한 비대칭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거미가 우주에서 방향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의 램프는 상단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의 측명 등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빛이 거미줄의 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명이 꺼졌을 때 거미들은 거미줄 안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으면 거미는 광원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미는 빛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거미는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만들고 빛이 없어도 먹이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거미의 거미줄 자체는 어디에 있든 멋지지만 거미 몸속에 작은 실크 생산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미의 몸 안에는 태국 북동부에는 거대한 고래 가족이 숲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물론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7,500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태국의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며 사암을 밀어올리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어져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나 이 랜드마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 한 마리의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등산로에는 폭포와 이국적인 동식물이 다양하고 꼭대기에서는 이웃나라 라오스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암석의 모양은 고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새 고래 바위라는 건 놀랍지 않죠? 거대한 고래 등에서 태국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의 한 광산을 파던 일꾼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멸종된 공룡은 무게가 약 1360kg이고 몸 길이 5.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1천만 년이 넘었지만 이 화석은 매우 잘 보존되어서 공룡의 육중한 갑옷과 비늘 같은 피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파헤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화석은 2017년에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부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노도사우루스는 오늘날의 도마뱀이나 나방처럼 위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탱크와도 같은 거대한 크기와 척추뼈도 모자라서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 공룡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의 작은 특징들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더 많이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문서입니다. 1912년 발견된 이래 이 필사본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서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기이한 외계식물과 미지 물체의 그림, 점성술 기호까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전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글이 진짜로 기능적인 언어였는지 혹은 단지 이 하나의 문서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식물 그림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식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어떤 식물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의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남반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퀸즐랜드의 미스터리 큐레이터를 꼭 들르셔야 합니다. 번다버그와 진진의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호주의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하죠? 1971년 이 부지는 애호박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쟁기질을 시작했는데 들판에서 큰 바위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들판의 바위를 자세히 봤더니 그곳에는 바다 화석과 이상한 분화구 몇 개가 있었어요.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질학 교수들에게 알렸고 교수들은 이 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분화구가 가득한 거대 사암과 옥석층을 발견했습니다. 분화구는 모두 35개였고 암석층은 약 2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천, 과거의 해양활동, 유성이 이 분화구들을 만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번다버그와 진진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계산기의 한 종류인데요. 특별한 디자인으로 과학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배가 안티키테라 섬의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잔해는 190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다이버들은 고대 유물들 중 일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발견된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고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놀라운 장치였죠. 이 기계는 사용자가 시간과 별의 움직임, 일식, 달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행사의 카운트다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이 잔해가 고대 그리스의 배에서 나왔다는 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톱니바퀴 시계는 유럽에서 14세기경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장치도 이 기계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기계가 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안티키테라의 침몰과 계산기의 분실이 기술의 발전을 수백 년이나 지연시키게 되었던 걸까요? 한편 흑해 근처의 코카스 산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럽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의 백인을 코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고대의 거대 구조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인돌로 알려진 집 같은 건물에는 보석, 청동도구, 각종 도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가 왜 이 고인돌을 지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인돌은 지붕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함께 받치고 있거나 작은 돌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한 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막는 돌마개도 발견됐고요. 이 돌 구조물에서 더 이상한 점은 코카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한국, 콜롬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1974년 발견된 중국 최초 황제의 무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8,000명의 테라코타 전 요즘 버려진 임대창고를 사고 파는 일은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에 관한 TV쇼까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하지만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전문 스토리지 헌터만이 아닙니다. 애리조나의 한 커플은 소파가 필요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 새 것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했고 중고 소파에 $10를 제안했습니다. 소파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둘은 결국 소파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창고를 함께 구입했어요. 창고 안을 뒤지다가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금이 가득 든 낡은 곰인형을 발견했죠. 그 안에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2011년 한 남자가 샌페르난도 밸리의 컨테이너 내용물을 조사한 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건 액션 코믹스 1권이라는 특별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는 감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만화책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 만화책은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이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 만화책은 사실 만화책과 특히 슈퍼맨의 열성 팬이었던 한 유명 배우가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만화책이 없어진 걸 신고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만화책은 도난당한 지 11년 만에 합법적인 주인과 재회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빈티지 물건이 호주 멜버른의 한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달린 1927년식 할리 데이비슨 8 벨브 레이서였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멋진 오토바이는 2015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견 직후에 판매되었고 무려 약 4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버려진 창고를 경매하는 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엔 상관없이 말이죠. 롱아일랜드의 한 커플은 약 10만 원으로 일생 일대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미스테리 차고 안에는 1976년형 로터스 에스프리 스포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차는 디자인 때문에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1977년 제임스 본드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사용된 차였어요. 처음에 그 부부는 이 차가 유명한 차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해서 탈 수 있을까 알아보고 있었죠. 멋진 차였으니까요. 정비소에 가져갔을 때 그 차량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됐고 결국 2013년 경매에서 그걸 판매했어요. 가격이요? 무려 거의 10억 원에 달했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떤 사람은 2017년에 버려진 창고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빈티지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게임 카트리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감정을 받은 후 그가 발견한 물건이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0년에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한 미용실 용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큰 창고를 약 28만 원을 주고 구입했어요. 자세히 본 후 엄청난 가치가 있는 1928년산 마샬 앤 웬델 세일즈맨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감정 결과 그 악기의 가격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잊혀진 창고에서 우주 관련 물건이 발견됐다고요? 이 창고는 플로리다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창고를 조사한 후 주인은 거기에 나사 로켓과 카운트다운 시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물건들은 사용 예정이었던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에 창고에 넣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TV에서도 방영됐어요. 유명한 가수의 팬들도 버려진 창고에서 놀랄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아레사 프랭클린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창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물건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그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그 물건들을 버렸어요. 나중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잊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경매에서 가방, 옷까지, 심지어 그녀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과 같은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락커에 보관된 채 발견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은 250개 이상의 녹음이 있었습니다. 팝의 왕이 그 노래를 쓰고 프로듀싱하는 동안 그는 누구와도 계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노래들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물함에는 유명한 가수의 사진과 잭슨 가족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 물건들 중 일부는 경매에 붙여졌고 다른 일부는 가족들이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인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유명한지에 관계없이 창고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창고에서 발견된 모든 품목이 무생물인 건 아니에요.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남자가 정기적으로 창고를 방문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양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 왜 계속해서 방문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창고에서 새로운 털복숭이 친구를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또 다른 창고 이야기는 불행하게 끝납니다. 2011년에 일어난 이 사건처럼요. 한 남자가 버려진 창고에서 귀중품을 훔칠 수 있다면 쉽게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손에 얻은 물건들로 가방을 채우고 있을 때 경비원이 창고에 문이 열려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경비원은 문을 닫았어요. 주인이 실수로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죠. 말할 것도 없이 도둑은 안에 갇혔고 결국 도망치려다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집에 공간이 필요하지만 아직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이런 임대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항목이 안전하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창고 임대업자들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작동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보관을 허용합니다.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트레일러, 보트, 심지어 트럭까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창고 시설로 옮기기 전에는 모든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금지예요. 냉장이 필요한 음식, 밀폐된 용기에 보관되지 않은 음식,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건사료까지 포함됩니다.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벌레와 설치류를 유인하거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내부에서 발생할 우려 때문에 그런 물품을 멀리합니다. 통조림 음식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준 저온 장치가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고온 환경에서 일부 음식캔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물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식물은 벌레와 해충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어떤 식물들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상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심거나 더 이상 집안에 둘 수 없다면 처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